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은 산소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당뇨 환자가 이것이 부족하면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그 논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근 2020년 6월 달에 발표되어진 그런 논문인데요. 당뇨병은 최근 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 고혈당증, 저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은 모두 심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당뇨병 사망 위험 증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 영양실조, 저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근육 감소증, 허약이 사망의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이 영양실조의 개념을 좀더 확인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논문이 이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494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나온 그런 결과인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저단백 섭취와 사망률의 연관성에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75세 이상인 분이 저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사망률에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단백질 섭취량을 Q1부터 Q4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Q1은 몸무게 1kg당 하루에 0.34g에서 0.92g 이하로 섭취를 할 경우에 Q1이고요. Q2라고 하는 거는 0.92에서 1.15g, 그 다음에 Q3는 1.15에서 1.41g, 그리고 Q4는 1.41g 이상을 먹는 사람, 단백질을 몸무게 1kg당 이런 숫자로 먹었을 때 생존율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아래쪽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런 단위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건 생존율입니다.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Q1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Q3입니다. 그러니까는 단백질 섭취량이 1.15에서 1.41g을 체중 1kg당 이런 비율로 먹는 것이 당뇨 환자의 생존율이 더 길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Q3 요 범위에 해당될 때가 가장 생존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Q1 순서로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경우 체중 60kg를 비율로 계산을 하면 최대 60g 이하로 먹게 되면 생존율이 요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Q3를 질량 체중 60kg당 단백질 섭취량을 69g에서 85g 정도를 먹을 경우에 가장 적절한 비율이다. 데이터 연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조정된 위험 비율인데요. 이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서 생존 조정된 위험 비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건데, 연령이나 성별, 체질량 지수,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수축기 혈압,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여기 반영을 시킨 뒤에 위험 비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본 건데요. 어쨌든 7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최대한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75세 이상의 경우에 총 에너지 섭취량을 반영을 해도, 그러니까 좀 많이 먹는 쪽이 사망률이 감소하더라, 위험 비율이 감소하더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65세, 64세에서 75세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 65세 이하도 이렇게 에너지 섭취량을 반영을 시키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추가로 조정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 섭취량이 적절하게 증가한 경우가 위험률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 란에 가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낮은 단백질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결과 분석이 나왔다. 단백질 적게 먹으면 사망률이 올라간다. 내가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단백질은 먹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단백질이 소화가 되고 있는지 그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소화효소제를 먼저 먹자. 소화효소제로 소화 분해를 시키려면 단백질이 녹아야 되는 거거든요. 녹으려면 위산이 있어야 되죠. 비타민C하고 소금이더라.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요. 마그네슘도 열심히 드시고 소금도 잘 챙겨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당뇨를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